아동 주거 빈곤 문제를 짚어보는 KBS의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부산 지역 첫 실태 조사에서 아동 주거 빈곤 가구의 주거 면적은 물론 욕실 등의 생활시설이 얼마나 열악한지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월세로 사는 비중이 높아서 주거 불안도 컸습니다. 보도에 황영규 기자입니다. 다섯 식구가 사는 단독주택입니다. 좁은 거실에 각종 가전제품과 옷걸이가 놓여 있고 선반에 물건이 잔뜩 쌓였습니다. 끼니 때는 식구들이 상을 펴고 둘러앉아 식사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전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둘이 살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수납장이 없어 가재 도구를 바닥에 쌓아둔 주방. 바로 옆은 10대 형제 3명이 쓰는 방입니다. 책상은 하나뿐이고 책을 놓을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비좁습니다. 책꽂이 같은 게 몇 개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책상도 하나만 더 있었으면. 부산시가 18살 미만 아동이 사는 4천 가구를 대상으로 첫 주거 실태 조사를 벌였습니다. 법으로 정한 최저 기준에 못 미치는 주거 빈곤 아동 가구 1,300곳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아동 주거 빈곤 가구의 평균 주거 면적은 54제곱미터 정도로 일반 아동 가구의 3분의 2 수준에 그쳤습니다. 주거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로 일반 아동 가구 평균의 절반 정도인 빈곤 가구도 34%에 달했습니다. 집이 좁다 보니 아동 주거 빈곤 가구의 절반 이상은 사용하는 방이 두 개라고 답했고 44%가량은 아이에게 따로 방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냥 공간이 좁다 정도로만 문제를 단순화하지 않고 아동의 관점에서 이것이 아동의 생활을 어떻게 제약하는지 아동의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지은 지 50년 된 이 낡은 주택에도 아이들이 삽니다. 난방이 안 돼 전기장판으로 추위를 견뎌야 합니다. 온수만 되고 난방은 안 되지. 아, 그게 좀 오래돼서 그렇습니까? 네, 아무래도 집이 오래되고 보수를 안 해놓으니까. 실태 조사를 벌인 아동 주거빈곤 가구 중 7.5%는 난방시설이 고장났거나 아예 없었습니다. 화장실 쓰기도 불편합니다. 집 앞마당까지 나와야 하고. 다른 집에 가면은. 화장실이 다 방 안에 집 안에 있는데 우리는 깎여 있냐고. 두들두들 대도 욕실도 낡아 제대로 씻지 못합니다. 세수만 간단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추워서. 겨울에는 저 샤워는 원하지 추워서. 최저 주거 기준에는 목욕 시설도 있어야 하지만 수리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되지. 집을 조금 수리하려고 해도 네. 그런 경제적인 부담 때문인지 네. 엄두를 못 내고 있었지. 실태 조사에서는 아직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화장실과 욕실이 아예 없는 아동 주거 빈곤 가구도 확인됐습니다. 기초생활을 보장할 때 생계, 그리고 의료, 그리고 교육, 그리고 주거거든요. 근데 이 주거라는 틀이 이렇게 기본이 되지 못하면 생계라든지 의료라든지 교육이 다 그냥 허물어버리죠. 집이 비좁고 낡아 아이가 자라기에 열악한 환경인데다 조사한 아동 주거빈곤 가구의 65%는 주거 안정성이 낮은 월세로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